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아이들은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고 또 부모들은 도시락을 챙겨야 해 힘들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한편에선 오죽하면 파업에 나섰겠느냐며 불편해도 괜찮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익숙지 않은 도시락 가방. 급한 대로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샌드위치. 급식 중단으로 바뀐 어제 아침 등교 모습입니다. 편의점에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급식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 점심까지 챙기게 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. 아니, 맞벌이 부부한테 당연히 문제가 갑자기 생기죠. 도시락을 싸왔어요. 아, 단축 수업은 저희가 맞벌이니까 바로 집에 올 수 없으니까. 급식 중단으로 아예 단축 수업을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. 반면 방과후 수업이 있어 학교 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든 채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 또한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.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았지만 처우 개선이 성사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적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그 아줌마들이 힘드시니까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냥 도시락 싸였어요. 처우 개선이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식사 개선이나 이런 데도 잘 도움이 되지 않을까. SNS에서도 불편해도 괜찮아요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학생들의 응원 손글씨가 올라오는가 하면 도시락 사진을 인증하는 등 학부모들의 응원 게시물도 잇따랐습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